비밀 벙커 내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입수를 했어요. 내부 설계, 이 벙커의 내부 설계도를 준비해봤습니다. 만나보시죠. 네, 굉장히 복잡합니다. 자, 하정우 씨와 이성규 씨는 사진으로 이 벙커를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? 사진으로 보니까 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인데 일단 뭐 저렇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죠? 예. 나눠서 한 5개 세트 공간에서 나눠서 저희가 찍었거든요. 와. 예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합쳐놓은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런 공간이 실제로 있다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하 벙커라는 공간에 처음 딱 들어가셨을 때 어땠나요? 일단 놀라웠죠. 김병환 미술 감독님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저 처음에 영화 시작이 이 벙커 안에 있는 스위트룸에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스위트룸 자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너무 훌륭하게 이게 만들어져서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. 그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. 이성균 씨는 어떠셨나요? 이 벙커를 지을 때 제가 그 전작품 이거 찍기 전에 낙질경찰을 바로 옆 세트에서 찍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공사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러셨어요? 새로 집을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곧 들어갈 곳이니까 입주를 할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곧 들어갈 거라고 되게 뿌듯했습니다. 그 정도로 지어가는 모습을 예. 보셨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? 아니 진짜 이번에 그린스크린 촬영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 상황들을 그리기 위한 이제 노하우가 이제는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, 하정우 씨? 일단 낙하 장면이 이제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좀 새로운 무술 감독님이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뭐 새로운 시도, 새로운 도전이었죠. 정말 낙하하는 그러한 동선들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걸 와이어, 보통 와이어 매면 뭐 두 줄, 세 줄을 매는데 일곱, 여덟 줄을 매서 그 하늘에서 떠다니고 거기서 이제 벌어진 액션들을 다 와이어로 그 디자인을 한 걸 보고선도 굉장히 놀라웠어요. 그냥 계속. 네. 우리 하정우 씨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속에서 영어를 굉장히 진짜 잘 구사를 하시는데 아가씨에 이어서 진짜 천재적인 또 언어 실력을 뽐내주시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, 진짜로.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. 뭐 얼마 전에 이제 후시 녹음까지 다 끝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좋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. 단순히 영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제각각 다르고 또 테이스트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컨셉을 잡고 해나갔던 것 같아요. 사실 연습은 물리적인 시간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렇죠. 노력밖에 없는 거죠, 사실. 예. 그 몰래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러신 적 없죠? 네, 그런 한 번도. 한 번도 없는데 진짜 노력으로 이렇게 70-80%의 영어 대사를 모두 구사를 하십니다. 이성균 씨는 아까 보니까 액션 씬들이 네. 어마어마하던데요. 스턴트 없이 100% 연기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니 뭐 저는 뭐 정우 씨가 액션이 많고 저는 좀 쫓기고 총탄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은 거였지 뭐 이렇게 전투 액션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. 근데 공간을 제가 좀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 1층, 지하 2층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. 네. 북경을 맞아가지고 지하, 그러니까 1층에서 구멍이 난 데를 한 20cm 폭 거기를 좀 지나가야 돼요. 한 무대 정도? 저는 그래도 그게 와이어나 좀 안전장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. 20cm가 아니라 20m요? 아니, 그러니까 그 폭. 폭이. 제가 폭이. 발을 밟고 가야 되는 데가. 갑자기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위험해 보여야 되거든요. 안전하게 붙어서 못 가고
연기를 또 되게 위험에 처하게 해야 되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긴 했어요 그때. 혹시 와이어를? 아 와이어 안 했죠. 와이어 없이? 네. 아니 떨어지는 건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. 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2.5m 정도. 2.5m. 그래도 2.5도 공포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굉장히 위험해 보여야 되는 장면을 정말 위험해 보이게 잘. 아 예. 예 와. 근데 말이 쉽지 저라면 정말 못했을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는데 와이어 없이 난간에 매달리는 우리 이성균 씨의 액션 연기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또 좋은 자리고 이제 영화 다 찍었으니까 촬영하면서 감독님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나요 이성균 씨? 아니 저는 진짜 없었어요.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아까 전에 감독님도 정말 무뚝뚝했다만 하지만 점점 지금도 그렇고 촬영 중간에 감독님 팬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. 하정우 씨는 없었나요?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. 네. 금방 잊혀졌군요. 그때 그때 있었는데. 네, 그날 그날 제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어떤 디렉션을 받기 힘든 날이 있거든요. 있죠. 네, 그렇게 할 건데도 겉으로는 이렇게 방황하는 척. 어떤 그런 날들 있죠. 하지만 다 잊었다. 네. 아 좋습니다.